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서울시청이 휠체어 농구리그에서 3연패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결승전에서 제주 3다수를 꺾고 값진 땀방울의 결실을 이뤘는데요. 현장에 박성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시청이 휠체어 농구리그 3년 연속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시청은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2021 KWBL 휠체어 농구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제주 3다수를 최종 스코어 2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WBL 휠체어 농구리그는 국내 유수의 휠체어 농구 구단이 참가하는 대회로 올해 대회에서는 총 6개 구단이 우승컵을 놓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서울시청은 리그 3연패를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정규리그 15승 무패를 기록하며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했습니다. 상대는 전통강으로 군림했던 제주 3다수로 결정됐습니다. 센터 김동현 선수를 필두로 2018 시즌까지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리그 최다 우승의 영예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경기에서는 두 팀이 1승을 나눠 가지며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날 두 팀은 우승컵을 두고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펼쳤습니다. 서울시청은 이은주 선수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과 오동석 선수의 3점 슛을 필두로 빠른 움직임을 선보였습니다. 제주 3다수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김동현 선수와 김호용 선수의 트윈타워를 앞세워 골밑을 장악하는 운영을 펼쳤습니다. 승부는 4쿼터에서 갈렸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펼쳐지는 가운데 서울시청 오동석 선수와 이은주 선수의 패스 플레이가 연달아 성공하며 경기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후 서울시청은 추가 득점에 성공하며 점수차를 벌렸고 마침내 69대 64로 승리하며 우승컵을 손에 들었습니다. 우승을 따낸 서울시청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선수들의 이적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선수단을 다잡으며 값진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제대로 쉬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고생한 만큼 굉장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승의 기쁨을 맞은 김영모 감독은 오랜 시간 서울시청을 이끌어온 고 한사영 감독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선수들이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갖고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감독님 떠나고 나서 제가 2연속 이렇게 팀을 맡으면서 홀로 서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감독님도 하늘에서 좀 뿌듯하게 지켜봐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개월간의 여정 2021 KWBL 휠체어 농구리그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리그는 잠시 휴식을 갖지만 선수들의 열정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